와, 그 언제 시작하나 했던 패션씬의 23SS가 시작됐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다들 옷을 빨리 내놓더라고요. 실제로 그 브랜드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예년보다 출시일이 보름은 빨라졌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작년만 해도 뭐 이맘쯤에 브랜드들의 룩북을 보고 그 시즌을 파악하기도 했었는데 적어도 올해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현재 브랜드들이 내놓은 그런 아이템 중에 아 이건 살만하겠는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아이템들 서치해놓은 아이템 리스트들을 좀 공유드리면 우리 반바지들이 봄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이템이 너무 많으니까 바로 봐볼게요. 쿠어는 크래프트 플리츠 셔츠. 이쁜 스트라이프 패턴의 셔츠를 찾다가 딱 발견했는데 보기엔 그냥 오버핏 셔츠 정도로 보이죠. 근데 이게 곳곳에 이렇게 턱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수작업이라 위치가 다 다르다고 하는데 이런 턱이 랜덤하게 연출되는 게 괜히 막 쿨해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봤네요. 네팅 후드니트. 후드니트는 이제 좀 스테디 아이템이 됐죠. 이 아이템이 다르다면 좀 다른 형태인데 이런 네트 조직감? 약간 와플 느낌도 나죠? 이런 조직감의 리폭을 되게 좁게 연출해서 떨어지는 실루엣을 되게 재밌게 잡아냈어요. 피팅감도 나쁘지 않죠. 이번 프리뷰에서 착용했었던 벨리의 라이닝 봄버 자켓. 투박한 봄버 자켓 베이스에 가벼운 소재감 그리고 벨리의 특유의 간결함을 잘 녹여내 봄에 쿨하게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건 진짜 실물이 많이 괜찮았었습니다. 벌스데이 수트도 이쁜 게 많이 나왔는데 트위드 카디건, 이게 재작년에 FW로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아이템의 SS 버전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트위드 조직감에 카디건 형태를 띠는 디자인 베이스, 약간 깔롱 부리면서 자켓처럼 입는 그런 아이템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긴 20이 원턱 베이커 팬츠. 요즘 파라슈트 팬츠라고 해서 이렇게 미드뿐만 아니라 무릎 부근으로 턱이 잡혀서 나오는 바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긴 20이에서 이번에 아주 잘 나왔더라고요. 의도된 패턴으로 약간 아래로 갈수록 살짝 퍼지는 플레어한 느낌도 있고 가격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구매할만 하겠더라고요. 밈에서는 이번에 아노락이 나왔네요. 근데 후드 형태는 아니고 이렇게 하이넥 형태인데 넥이랑 밑단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연출에 재미가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나쁘지 않죠. 네, 인사일런스에서 이번에 후드 형태의 자켓들이 많이 나왔는데 콘트라스트 패널 테크 자켓. 이게 나일론 소재인데 이렇게 벌룬하게 떨어지는 소매 실루엣이 이뻐서 한번 셀렉해봤습니다. 이런 배색들도 굉장히 위트가 있죠. 어널러 코드는 가격 정책이 좋기로 유명하죠. 특히 올해가 카고 팬츠가 엄청 강세일 예정인데 이런 카고 팬츠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셀렉해봤습니다. 약간 카고 포켓이 차용된 스웨 팬츠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노매뉴얼이 이번 프리뷰 때 아 대박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이 트랜스루센트 후드 자켓. 노매뉴얼이 잘하는 스트릿적인 무드는 물론이고 고프코어에도 충분히 녹일 수 있는 피팅감, 그런 컬러감이 느껴지는데 이게 비 올 때 입는 우비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하나쯤 있으면 히뚜루마뚜루 괜찮을 거예요. 유니클로는 릴렉스 파카. 이건 제가 소개는 못해드렸었는데 나중에 직접 입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여성 제품이긴 하지만 업사이즈에서 충분히 도격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갔을 때 이 네 개의 느낌이 너무 캐주얼하고 귀엽죠. 스테디 에브리웨어가 셔츠 가격 정책이 참 괜찮더라고요. 저희 스튜디오 근처에 마침 쇼룸이 있어서 입어봤는데 만듦새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컬러를 작게 뺀 것도 위트가 있었고 제 생각엔 컬러만 잘 가주시면 실패하지 않을 셀렉이 되어주지 않을까. 이열적으로 로버울 칼라 셔츠. 와, 이건 디렉터님이 입은 모습을 보니까 뿜뿌가 오더라고요. 항상 느끼지만 이어져오는 이런 소매 실루엣이랑 이렇게 계산된 원단의 여분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모이프는 제가 유니폼 팬츠를 엄청 입었었잖아요. 심지어 지금도 입고 있는데 아노락이나 바람막이 등의 히뚜루마뚜루 입기 좋습니다. 기존 블랙 컬러를 너무너무 많이 입어서 좀 시계해줄 겸 저는 차콜 컬러로 하나 더 살까봐요. 물론 가격이 막 착하진 않지만 제가 뽕 뽑은 걸 생각하면 아깝지 않은 가격의 아이템이다. 예, 마지막은 유스 트랙 자켓이에요. 실제로 프리뷰 때 착용해보고 이건 꼭 사야겠다 마음먹었던 아이템인데 트랙 자켓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엔 살짝 스포티한 디자인의 자켓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템은 트랙 자켓이 우아하게 또 이런 소재감으로 풀 수 있구나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근데 비싸기는 한데 이 원단으로 만든 트랙 자켓은 또 안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놓겠습니다. 많죠? 아, 원래 더 있었는데 리스트업 해놓고 한 두세 번 더 보면서 리스트를 확 줄여봤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무튼 봄옷 좀 입게 날씨가 좀 빨리 풀렸으면 좋겠고 언제 날 잡아서 그 우리의 공간에서 빨리 재밌는 걸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네요.